뭐가 건들긴 하는데. 차라리 농어 낚시하는 게 낫겠다, 밤에. 어, 농어 무조건 나오지. 농어 낚시하는 게. 안녕하세요. 아시아프로TV GF입니다. 비방조제에 왔더니 좀 갈치가 나올 때는 좀 많은 프로님들이 좀 계셨었는데 제 방에 한 대여섯 분 계시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예전에 좀 감성돔을 좀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감성돔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비방조제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세팅을 마쳤는데요. 물때가 7물인데 지금이 썰물 때예요. 1시간 정도면 물이 다 빠졌는데 민물 수문을 열어놔서 민물이 빠져서 이거 아주 완전히 망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한번 밑밥을 부지런히 뿌려가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낚싯대는 1호대 준비했고요. 그릴 두 장에 파우더 한 장을 해서 밑밥으로 준비를 해왔고요. 밑밥으로 한번 부지런히 뿌려가면서 뭐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해보겠습니다. 어떤 어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해봐야 합니다. 이제 민물 수문을 따라서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수문을 열어놔서. 아이고. 자, 밑밥을 한번 부지런히 쳐보겠습니다. 뭐가 나올라나. 감성돔이 나와줄라는지 어떤 어종이 나와줄라는지 모르겠습니다. 처음엔 좀 밑밥을 좀 줘야 돼요. 좀 집어 좀 대라고 막 뿌려놓고. 자, 뭐가 나와줄라나. 갈매기가 뭐냐 온다. 하하, 저 놈들 저거. 야, 이놈. 물이 썰물 때라서 조류가 거의 없어요. 물이 지금 계속 바다로 민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. 뭐가 건들긴 하는데. 대어를 낚았습니다. 대어. 야, 무슨 망대기가 나오냐. 지가 안 보여서 걷었더니 망둥어 작은 거 나왔어요. 망둥어 나오네요. 망둥어. 이야, 이런 참. 망둥어만 또 잡다가 하게 생겼네 이거. 아우, 웬 망둥어야. 망둥어가 날리구나. 망둥어가. 야, 참. 망둥어 붙으면 어려운데. 참. 쳐야겠어요. 야, 밑밥을 치고 하는데도 잡어도 안 건드리네. 잡어도. 야, 미끼만 뭐가 발라 먹었는지 아예 없어요. 또 한 번에 안 되겠는데요. 낚싯대 펴놔서 자리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리 이동을 한번 해보자. 에이. 여기 딱이다. 여기가 딱이야.
추워요. 방 한번 보기 봐야겠어요. 추워. 어때요? 생각해도 춥네요. 바람이 찹니다. 아. 농어? 어, 낚시 잘 돼. 차라리 농어 낚시하는 게 낫겠다, 밤에. 어. 농어 무조건 나오지. 농어 낚시하는 게. 민물도 농어 좋아. 농어 낚시하는 게 낫지, 씨. 아니, 난 저거, 씨. 차를 놓고 아예 그냥 텐트까지 쳐놓고 저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여 도대체가. 집어넣으면 된다는 건데. 집어넣으면 씨. 안 나와, 이놈들이. 찜찜이었잖아. 전투 칠 때. 안 끝나, 이거. 내가 몇 명 잡아줬다, 아닐까, 이거. 그럼 금방 잡아. 그렇겠네. 죽어나간 잡으라, 죽어도. 신발. 꽝 맞을 걸 맞아야지, 씨. 꽝입니다요 오늘. 아이 뭐 아주 망둥어 한 마리 잡은 거로 끝났네요. 낚시가 안 되네요. 안 돼. 낚시가 안 됩니다. 잘. 낚시가 잘 안 됩니다요. 자, 쓰레기 수거 완료했습니다. 딱 하나입니다, 쓰레기. 이거. 쓰레기를 발생되지 않게 갖고 다니니까. 쓰레기가 없어요. 저거 하나 끝입니다. 쓰레기 수거 완료했습니다.